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이양훈 PD님 지금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계세요. PD 아니에요. 아, 이양훈 PD님 지금 말을 PD래. 저희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에 의한 탄소 절감 페인트인 다시 퇴근 날라가. 그거 아니고. 투자회사 방문기 두 번째 촬영을 저희가 이곳에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어디죠? 창업 벤처 녹색 융합 클러스터라는 곳이에요. 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좋은 단어 다 들어갔어. 네. 그리고 환경부가 벤처 업체, 창업하는 업체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OE를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가는데 환경부에서도 뭔가 인정을 하고 그럼요. 후원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니까 그 회사 이름과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회사의 이름은 EUCNC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단열과 차열이 동시에 되는 친환경 페인트를 만드는 벤처 회사예요. 그러면 일단 내부로 이동해서 저희가 EUCNC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동하실까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UCNC 대표 최장수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EUCNC는 2019년 창업했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이 탄소 절감이 가능한 특수 페인트에 따라 출발했습니다. 자랑을 좀 해주세요. 우리 막 많이 받았잖아요, 이것저것. 예. 저희는 2019년 창업을 하면서 R&D 회사로 출발해서 2022년에 이 R&D 결과를 토대로 친환경 표시 인증, 녹색 기술 인증, 혁신 제품 인증, 미국의 CRIC 인증을 획득해서 그해 2023년 3월에 SOL 투자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 회사인 것 같은데 SOL이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갖게 되신 거죠? 아예 SO1과는 저희가 처음에 2021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이 회사를 알게 됐고 제가 대표님을 만나고 너무 열정적이시고 그다음 기술도 너무 좋고 이래가지고 소장이 됐습니다. 이양훈 최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아오시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받았고요. 혁신 제품이 등록되면 위에 분들을 설득하겠다. 근데 그것도 한 달 만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 환경부에서 정말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나온 케이스고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운과 우리 이양훈 책임님의 열정 맞아떨어져가지고 EUCNC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너무 약간 이야기 방만하게 돌아온 것 같은데 이게 이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듣기로는 기존의 다른 이제 회사들은 아직 매출이 좀 미미하거나 특히 좀 저희 회사에 소속된 곳 말고 다른 곳들은 이제 막 투자금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이런 회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EUCNC는 그런 회사와는 약간 급이 다르다. 약간 좀 자랑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019년 창업을 한 해부터 매출이 일어났고 저희가 수년간 매출 및 이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44억 매출에 7억 단기 순이익, 올해 저희가 100억 매출 목표입니다. 아니 무슨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아니고 매출이 두 배씩 늘어난다는 게 제가 살짝 믿기지는 않는데 실제로 뭐 정말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저희가 또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주로 저희는 지금 사실 SOE에서 지금 POC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SOE가 지금 공장에 벤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희가 영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금 올해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해 처음 참여했는데 전체 금액이 한 40% 정도 저희가 수주를 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는 더 이걸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몇 배 이상 저희가 매출을 올릴 것 같습니다. 한 3-4년 후에 매출 목표가 1000억입니다. 이 1000억을 찍고 IPO를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스타트업들이 IPO가 가면 그다음부터 성장 동력이 좀 퇴퇴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는 그 반대로 저희는 IPO가 이제 시작이다. 100년까지 갈 수 있는 이런 기업을 제가 창업자로서 좀 디딤돌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기술적인 거 실제 매출과 관련된 소개를 해주실 다른 분이 있다고 했는데 김보은 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대표님과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핵심 인재 김보은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UCNC에서 기획 업무와 R&D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보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장 핵심 기술인 탄차열 페인트 관련해서 좀 어떤 기술인지 좀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표 기술은 단열 페인트입니다. 단열, 차열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단열은 그 건축물의 뭐 냉방열이나 난방열이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게 단열이고요. 그리고 차열은 태양열이 반사하는 게 차열입니다. 예를 들어 단열은 고온병 같이 이렇게 네네. 되는 거고 차열은 거울처럼 반사하는 거. 그 샘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서 보면 네, 저희가 페인트 자체에 프라이머 성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프라이머가 깔리는 게 보였고 단열, 차열 그 입자의 크기가 약간씩 달라서 단열층을 이루고 차열층을 이루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바를 때는 섞여 있지만 바르면 마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층을 이루면서 그 뭔가 거죠. 말라서 굳어진다. 그러면은 뭔가 시공할 때 조금 더 편리하거나 좀 비용이 좀 줄 수 있겠네요. 바르면 끝이기도 하고 마르는 시간도 엄청 빨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건비가 한 50%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 기간이 당연히 단축이 되니까 이것도 가능해지는 부분이에요. 단차열 성능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온도 측정하고 에너지 절감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에서도 저희 제품이 가장 좀 좋게 나왔습니다. 딱 들어가면 이 정도예요. 네. 그 여름철 기준으로 보면 3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겨울철 기준으로 보면 20에서 25% 정도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발랐는데 금방 닦아서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구성은 어느 정도 되나요? 내구성은 네, 다른 제품은 한 5년 정도 되고요. 저희 제품은 한 7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바르는 것도 한 번에 끝나 내구성도 7년이야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그런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경쟁력이라던가 뭐 차별점이 있을까요? 계속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색깔이라던가 그다음에 다른 기능들이 있는데 보통 단열 페인트나 차열 페인트는 흰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 페인트는 32가지 색상을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또 다른 뭐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개발 완료된 페인트가 있는데요. 철도 방열 페인트입니다. 철도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방지해주는 열을 빼서 방지해주는 페인트인데 이게 철도의 온도가 올라가는 게 뭐 어떤 뭔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나요? 철도 레일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정상 운행을 하던 열차도 저속 운행이나 운행 정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철도 온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철도가 약간 휘게 되는 아, 철도가 있어서. 휘어서 잘못하면 이제 탈선할 수 있는 네, 우려가 있는 거구나. 네, 네. 일본에서는 네네, 맞아요. 얼음으로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들 이렇게 얼음 2만 원 들고 와 가지고 철로 레일을 막 밀고 다니면서 철로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하지만 이 지금 개발된 페인트를 바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7도 정도 떨어진다. 네, 아. 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막 시키지 못하더라도 이제 네. 정지될 거를 저속으로 가게 한다든가 네. 저속으로 갈 걸 정상속도로 가게 네. 한다든가 네. 이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네. 와, 이거는 철도공사에서 얼른 빨리 발주 넣어서 대량으로 뭔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철도공사도 너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네. 이거 원료를 어떻게 했던 겁니까? 네, 여름에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아. 봄에 한 걸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올 이제 겨울, 봄에 차차 다 바르고 전국에 도색을 하면 이거 네. 잘못하면 SOL보다 매출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이런 거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때마침 오늘 온도가 지금 36도, 7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된 실험을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실제 실험실에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친 날씨인 것 같아요. 지금 해도 막 지금 구름 한 점 없는 이 뜨거운 더위에 지금 육수를 듬뿍 흘리시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누구신가요? 안녕하십니까. EUCNC에서 해외사업개발팀을 맡고 있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더워 치겠는데 지금 솔직히 제가 너무 막 짜증이 막 올라와서 진짜 막 여기 온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아, 저희가 지금 실험을 뒤에 보시는 컨테이너 네 군데에서 일반 페인트와 저희 페인트의 특성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페인트를 칠한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시면 왜 여기에 왔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걸 어떤 실험을 보통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외부의 표면 온도와 내부의 실내 온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네. 특정한 온도를 세팅해 놓고 여름철에는 에어컨을 가동해서 예를 들면 뭐 23도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겨울철에는 난방 온도를 맞춰놓고 얼마만큼의 난방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직접 표면 온도와 실내 온도를 확인하시고 피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딱 들어가면 정말 차이를 정말 차이가 느끼실 확실히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또 대표적인 또 땀쟁이라서 제가 들어가면 제가 입은 거짓말을 해도 제 땀은 진실을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까요? 네네. 보시면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단차열 페인트가 아닌 페인트를 바르거나 페인트가 아예 발라져 있지 않은 미도장 페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면 한번 만져보시면 지금 거의 달자고. 오 뜨거워. 진짜 정말 계란파이 하기 전에 프라이팬 온도 할 때 수준을 정말 뜨거운데요. 그런 페인트를 바르거나 하는 페인트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달걀이 프라이가 될 정도의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역시 시공된 페인트 그럼 들어가시죠. 이어서 저희 UCL 페인트가 쓰여져 있는 컨테이너를 한번 터치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저 체온보다 약간 낮은 정도? 그 정도 느낌인데요. 저희 차열 페인트 특성상 이게 흰색 계통이 많이 들어와서 반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흰색으로 발라서 최대 효과를 누리는 거고 확실히 온도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실내로 들어가서 들어가시죠. 실내 한번 온도를 보시죠. 베어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이제 페인트가 칠해지지 않은 네. 그 컨테이너고요. 내부 들어가시면 내부 온도랑 외장 온도, 그 외부의 표면 온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여기가 단차열 페인트를 시공하지 않은 일반 컨테이너 아닙니다. 두 가지 온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요. 실내 온도가 45.7도, 지붕 온도가 5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여기서 사우나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날씨인데요. 시공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 한번 이동을 해서 한번 얼마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를 보시죠. 막 땀이 나면서 막 시원해. 화장품이 막 눈에 막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저희 EUCNC 컨테이너 들어가 보시죠. 네? 네 느낌 확 다르시죠? 무슨 약간 그런 저기 있다 보니까 진짜 천국이 온 것 같은데요. 여기 온도를 보시면 지금 외부 온도가 50.8도, 이 지붕의 온도가, 실내 온도가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온도가 한 7도에서 한 10도 가까이 네. 일반적으로는 8도. 지금보다 나이가 날씨가 더 덥다면 아마 효과는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무슨 뭐 약간 멍텅구리 숫자 띄워놓고 그런 거야? 아, 이게 우리가 막 EUCNC가 막 한 게 아니라 KCN이 인증서를 맞습니다. 내주기 네.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네. 선생님 이제 믿을 수 있겠죠? 믿을 수 있어요 지금.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제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철도형 도로가 있는데 네, 그럼 한번 확인하시죠. 이거는 뭘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대전교통공사랑 진행하고 있는 철로 실험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철로에 하나는 페인트를 바른 거고 하나는 네. 바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는 발라놓질 않았잖아요. 네네. 위에는 이제 기차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사이드랑 밑에를 칠해서 철로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 안 칠한 거는 보통 한 52도, 저희 거는 한 45도 정도, 한 8도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8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러면 이 효능이 얼마 정도 유지가 될까요? 보통 1년 이상 가고 3년 정도는 보고 있고요. 이 레일에 기차가 다니기 때문에 옆에 이제 오염이 덜 돼야 되고 비에도 강해야 되고 네. 일반 페인트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끔 보면 다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혹시 이게 생산 공장이 국내에 있나요? 중국에 있나요? 당연히 국내에 있고요. 여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검단 산업단지라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제 실제 정말 생산하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EUCNC에서 가장 핵심적인 곳 공장과 연구를 하고 있는 곳에 방문하였습니다. 여기가 R&D 연구와 생산을 함께하는 맞습니다. 공간인거죠? 네. 장인의 포스가 확 느껴지는 그런 분이신데 알고 보니 뭐 요식업 그러시고 이런 분 아니시고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EUCNC 부사장 백성준입니다. 저는 페인트 업계에서 38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EUCNC에서 제품 개발, 기술,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저희가 EUCNC는 친환경, 그다음에 소재 자체도 이제 뭔가 좀 그 기존의 업계와 좀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는 회사잖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EUCNC는 에너지 절감에 의한 탄소 자금형 페인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기존의 페인트 업체는 현재 탄소 저감에 의한 페인트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EUCNC는 그런 요구사항을 충분히 충족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는 생산시설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고 크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뭐 생산시설 규모라던가 생산 가능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희 설비 생산 능력은 일간 5톤, 월간 100톤, 연간 1200톤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1일 2교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최대 일간 10톤, 월간 200톤, 연간 2,4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페인트 업체에서는 에너지 절감 및 탄소 저감형 페인트인
단열 또는 차열 페인트를 단일 품목으로 해서 대량 생산체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맞춤형 제품을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저희 회사가 또 좋은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네네. 개발하시고 있는 제품들은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최근에 그 에너지 절감에 의한 탄소저감 페인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에 의한 탄소저감 페인트인 기능성 단차열 도료를 생산하는 걸 바탕으로 향후에 특수 목적의 방염이나 또 난연, 불연, 그 다음에 소화 도료까지 경쟁사 대비 앞선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나가서 기존의 페인트 업체 대비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개발하신 것 중에 방수되는 페인트. 아, 예. 고객들로부터 방수성 있는 기능성 단차열 도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방수 도료는 도막 방수제 중도가 있고 그 다음에 상도에 또 유성 도료를 보장을 하게 되는데 친환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도에 도막 방수제가 필요 없고 상도에 단차열성 있는 도막 방수제 하나로 중도하고 상도 역할, 단차열 기능을 부여한 도료를 개발을 해서 일부 집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르고 싶어 하시던 얘기들이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실제 판매 제품들을 봤다면 또 지금은 또 저희가 또 눈이 깜짝 놀랄 만한 또 새로운 기술들도 그렇죠. 많이 좀 그렇죠. 준비 중이셔가지고 앞으로 단순히 매출과 뭐 영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더더욱 많은 영역에서 EUCNC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회사 방문인 EUCNC 방문 마쳤는데요. 와서 보니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은 회사 같아요. 그렇죠.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 성장성도 있고 제품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너무 훌륭하고 재밌죠. 네. 네. 그러니까 그냥 기대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고 이른바 유니콘이 곧 멀지 않아 보이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네. 나중에 가능하시면 투자하실 거죠? 오, 저희도 기회가 된다면 정말 하고 싶은 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다들 투자 어떻게 해? 다들 물어보시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같이 미래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 회사 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서 POC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투자를 하고 싶은 벤처 캐피털 여러분들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 그리고 투자 등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저희 두 번째 투자회사 방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